댄스곡으로 컴백했습니다. 타이틀곡 더 부츠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화 신은 고양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를 보면 9명의 멤버가 아니라 9마리의 고양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신비로우면서도 화려하고 도도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물씬 풍기는 9구단의 더 부츠 한번 들어볼까요? Get it, do it. 일단 컨셉이 확실하죠? 제목처럼 부츠를 신고 등장해선 화려한 다리 댄스를 선보이는데요. 소녀시대와 시스타의 전성기 때 모습이 언뜻 보입니다. 중간에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파워풀한 걸크러쉬 댄스도 보여주는데요. 이게 또 백미입니다. 안 볼 수가 없겠죠? 실제로 엠넷에서 보여준 첫 무대는 더 카리스마 넘쳤는데요. 올블랙 패션과 함께 제대로 각 잡힌 군무가 9구단의 강렬한 매력을 보여줍니다. 9구단 멤버들은 이번 앨범에 처음 시도하는 게 많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던데 대단한 걱정 같고요. 오히려 세장시 바람처럼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는 한지혜였고요. Let's K-POP!